그러나 6제곱에는 거를 참 따뜻하게 5원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추위는 견디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추우면은 아마 내복을 입는다든지 오버를 입는다든지 뭐 좀 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월도 마찬가지요. 월동 포장을 다 해놓으면은 양봉인들이 막아서부터 그냥 겨울에 그냥 방치 월동 포장 한번 한 것으로 끝내고서 마는데 그게 아니라 영하 이렇게 10도 이렇게 위가 떨어지면은 월동 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어려워합니다. 자, 시베리아나 만주나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월동을 내는 것들은 노지의 포장에서는 어렵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월을 지하이나 창고에다 월통을 냅니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월통을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중이를 이렇게 상자가 짜있어. 이 정도 옆에 별도에 또 하나 상자를 싸가지고 거기다 흠 이불이나 이런 걸로 꽉 채워놔요. 이게 보온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저쪽에 천원이나 양구나 인제나 이런 추운 지역에서는 과거에 한 15cm나 뭐 20cm 이렇게 터널을 대가지고서 거기다가 왕겨를 꽉 채워가지고 월동을 꽉 채우고 사이 채우고 위도 덮고 이렇게 해서 월동을 냈습니다. 근데 상당히 월동 포장하는 게 불편하니까 요즘들은 잘 안 하고 그냥 보온덮개를 여러 겹 덮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우면 창문기는 더운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번통 안에는 번통이 춥지 않게 온도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청공기가 자꾸 번통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겨울에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든지 방문에 환기를 담배 피는 사람이 환기해서 조금 문을 열어놓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어놓은 공간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청공기가 확확 들어오잖아요. 평상시 같지 않고 온도가 뭐 비슷한 데는 안 되는데 온도차가 심한 수준이 기류가 이렇게 흐르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출입구 조금 열어놓은 데를 통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막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뭐 출입구를 일부러 다 막기도 어렵고 또 출입구 주변에 이렇게 보온물이 제대로 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온덮개를 그냥 반 접어서 두 겹 정도를 그냥 앞에다가 땅까지 딱 이렇게 덮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역에도 찬바람도 막아주고 또 밖에 이불을 하나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가 한파가 거치면은 다시 걷어주는 이런 형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추가 보온 이렇게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은 추가 보온을 해줘라 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또 만들어 봤어요. 겨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하로 많이 떨어질 때는 좀 보온을 좀 더 해주면은 원들이 체력 소모가 적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식량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추울 때는 되게 식량을 적게 준 사람들이 겨울에 얼어서 죽는다든지 또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제가 과거에 70년대 9월 배울 때 보면은 영하 12도 정도 떨어지면은 월들이 그 봉고에 자기 자체 열 갖고 약해서 봉고에 갓 쪽에 양파처럼 이렇게 조금씩 벗겨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양갓 쪽에 벌이 적게 붙습니다. 이렇게 한 주먹씩 죽는다든지 해서 언제든지 월동 나오고 나면은 바닥에 머리, 죽은 머리 한 주먹 내지 두 주먹씩 을에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나 요즘에는 워낙 안에다 또 보온판을 양쪽으로 대주고 위에도 또 이불 같은 보온덮개를 잘라서 따뜻하게 덮어주고 외부도 잘 덮어주다 보니까 요새는 납봉이 겨울에 추워서 죽는 것은 상당히 옛날보다는 줄어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 뭐 십몇 년 전인가 그때도 영화 한 저쪽 제가 양주에다 몰랐는데 그때 영하 18도, 20도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그때도 강원도 쪽에 있는 벌들이 보온이 약한 벌들은 한 3분의 1 정도씩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얼른 보온덮개를 사다가 더 추가로 부족하다고는
덮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얼른 덮어줬고, 또 저 아는 사람은 가서 빨리 보은 덮개 한 두 겹 더 사다가 덮어줘라. 그것이 하여튼 경제적이다 했더니, 아이, 괜찮겠지 하더니 나중에 거기 가서 까보니까 3분의 1 정도 거짓말 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3분의 1 죽은 돈이면 보은 덮개를 사다 놓은 거는 다음에 다시 쓸 수도 있고, 또 죽지 않은 거는 엄연한 경제적 차이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낄 때가 있고 또 안 아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뭐 어느덧 여러분들과 오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뭐 오늘 마지막 강의 같아요. 그래서 봄부터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와서 이렇게 1년으로 하다 보니까 계절에 맞지 않는 월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실습이나 이런 것이 좀 생동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기자재 어떤 사용이나 제작 방법, 또 아니면은 초보자가 주로 실패하는 원인을 제가 그동안 버리가면서 느낀 그런 얘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밀기는 1m짜리부터 뭐 외국에는 한 120m짜리도 있어요. 체밀기 하나가 말하자면 크게 밀도가 되고, 체밀기도 큰 대형짜리가 있습니다. 30m, 100m짜리, 120m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원통은 크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2m부터 4m, 6m, 8m 또 아니면 10몇 m 뭐 이 정도까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밀기는 이렇게 소비를 넣어서 한 번에 돌려가지고 꾸를 때는 방사식이라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철사로 돼 있죠. 여기다가 소비 하나씩 넣는 건데, 여기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쪽 가위로다 한번 소비를 넣고서 돌리면은 한 번에 양쪽 게 다 나와요. 이런 거 보고 방사식 체밀기라, 방사식 체밀기. 근데 이 가쪽은 꿀이 잘 나오고 요 가운데 쪽은 조금 꿀이 적게 나옵니다. 왜? 조그만 데서 회전을 하는데 이 원디 거는 똑같이 한 바퀴를 돌더라도 속력이 틀려요. 원디는 빨리 돌고 가운데는 천천히 돌다 보니까, 그래서 꿀이 나오는 거는 속력과 비례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를 이쪽 가쪽으로다가 두단 쪽을 어느 소비를 두느냐 하면은, 이게 뭐 소총하는데 소비라 했을 때 여기가 정일방, 여기가 요가방이면은 이쪽 점일방 쪽으로 어떻게 되세요? 소비가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소비가 여기서 방을 질 때 90도로 짓는 게 아니라, 네? 90도로 짓는 게 아니라 약간 옆쪽으로 한 10도, 9도 내지 12도 정도 이렇게 살짝 해서 꿀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꿀이 이쪽으로 뿌려져야 꿀이 잘 나와요. 거꾸로 이쪽으로 오면 더디게 나와. 그래서 소비를 넣을 때 이쪽에 상단이 이쪽에 바깥쪽으로 가게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이 돌려주면 잘 나오는데, 이쪽 안쪽이가 회전 반경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있어요? 꿀이 적게 나온다니까. 이 지역에 있는 빈 방에 있는 꿀이 다 나왔으면은 전체 꿀이 다 나온 거예요. 빼봐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체밀을 할 때는 속력과 회전수를 적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틀립니다. 새벽에 틀리고 한낮에 틀려요. 왜? 낮에는 온도도 높고, 또 아니면은 묽은 꿀이 또 아침에 들어온 것이 희석돼서 묽어져서 더 빨리 나오고, 그래서 그날그날 첫 번에 딱 돌려봐서 아 오늘은 몇 회전을 돌리면 좋을까, 이렇게 알아내가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다가, 또 아니면은 자동으로 하는 거는 타이머를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뭐 거의 적은 사람들은 수동으로 다 할 때는 아 오늘은 뭐 20바퀴를 돌려갔다, 40바퀴를 돌려갔다, 60바퀴를 돌려갔다. 자, 물게 꿀이 나올 때는 뭐 한 15회든지 뭐 20회만 돌려도 꿀이 잘 나옵니다. 다 나와요, 묽을 때는. 근데 꿀이 농도가 공개해서 좋다 하면은 40번 내지 60번 정도 돌려요. 그래야 이게 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돌릴 때는
최대한 빨리 돌리면 빨리 나오는데 빨리 돌리면은 뭐가 나와요? 네? 뭐가 튕기쳐 나와? 유충이. 그렇지. 유충이 튕기쳐 나와.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유충이 튕기쳐 나오면은 때로는 유충을 뽑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네? 언제? 아가씨분은 한참 잘 들었는데 너무 육아를 많이 해서 유충이나 곤충이 너무 많아서 뿔을 채울 공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일부러 세게 돌려서 유충을 뽑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유충을 뽑아내면은 그만큼 알에서 3일, 유충에서 적어도 3일, 4일 자라도 자란 것이 튕기쳐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6일, 7일 정도가 손해가 돼요. 이렇게 어디 가면은 유충이 튕기쳐 나오지 않을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속력을 빠르게 해줘야 돼. 그래야 뿔이 잘 나와. 그러니까 빠르게 하되 유충이 나오지 않는 그 선까지만 지켜주셔야 돼. 그걸 넘어면 유충이 나오고 그거보다 안 나오도록 안전하게 견딘다 해서 슬슬 돌리면은 뿔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튕기쳐 온 뒤 속력은 그 정도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회전수는 뿔이 이제 첫 번이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탈수기 원리라서 뿔이 쫙 이렇게 뿌려집니다. 쭉쭉쭉쭉 옆이 벽이 막 이렇게 튕기쳐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나오던 양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가면서 이제 더 이제 한 두세 번 돌리면은 줄어듭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뿔이 조금씩 이렇게 튀는 정도 되면은 이제 수돗해가지고 전화식 같은 거는 소비를 전환해주고, 방사식이면은 그냥 그걸로 소비를 빼면 되겠죠. 자, 전환식은 뭐냐면은 소비가 방사식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전환식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 어떻게 돼요? 옆쪽 것만 뿔이 싹 나오고 이쪽 앞쪽 것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다 돌린 다음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주면은 잘 나옵니다. 오히려 뿔은 전환식이 잘 나오는데 대신에 소비를 돌려줘야 되고 또 이게 소비 전체가 막 뿔이 나가려고 막 뿌려지다 보니까 이 소비 무게 때문에 여기에 더러 쭉쭉쭉쭉 금이 갑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옆에 다가 여기서 옆에 철망이나 아니면 철사나 등성등성 돼가지고 튕기쳐 나가는 것을 막게끔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자동으로 6m, 8m 하면은 자동으로 지가 이쪽으로 30번 돌고 싶으면 30번 돌고 그 다음에 서가지고 지가 다시 반대로 돌으면 이 소비가 뒤집혀서 이쪽에 이쪽으로 뒤집혀서 돌게 그렇게 자동으로 했지만은 수동으로 하면은 이걸 빼서 돌려야 돼. 자, 돌릴 때는 어떤 식이 좋냐면은 제가 오랜 경험을 과거에 수동식 갖고 꿀을 떠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그러니까 요 가운데 지고 여기 딱 뽑아 올려가지고 3배나 이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딱 지어지고 이렇게 딱 돌려주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딱 넣을 때는 중심을 잡고서 가운데에다 이렇게 반드시 넣으면 옆이가 닿지 않습니다. 이러거나 3회 같은 거는 제일 좋고 4회 때는 양쪽이 똑같이 대칭으로 있으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이게 소비다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딱 빼서 딱 그러면은 속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전환식은 이쪽이 뭐 밖으로 가게 왼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게 안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반쪽으로 사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사식 같지 않고 굳이 예,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25도 이상 되면은 뿔이 잘 나지만은 22도나 1도나 이렇게 되면 뿔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평식 일기예보를 보고 또 내가 다음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경상도로 아가씨 꽃도로 1차로 가는데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꽃이 폈는데 충청도가 꽃이 피면 다 싸진 걸 지고 이사 왔어. 왜 그러냐면 경상도에서 꿀이 잘 안 난다. 경상도는 주로 돌산이 많아요. 돌산이 많으니까 감을 때는 너무 수분이 부족해서 꿀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충청도는 이렇게 그냥 뭐 붉은
돌이 없다. 이런 땅이 많다 보니까 원래 충청도는 가뭄 때 가뭄을 들었다. 그래서 충청도가 훨씬 잘 나와.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경상도에서 꽃이 나왔는데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초풍령을 해서 저쪽에 남쪽으로 가면은 진주와 의령 사이에 자굴산이라는 게 산 900m입니다. 이 산까지는 이렇게 큰 높은 산으로 산맥처럼 막아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북풍이 불어올 때 그 안쪽은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후에 경상도가 꽃이 남는다 하면은 절대로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랜 기간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상식화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거기 꽃이 나왔는데 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초풍령 이북에 오면은 온도가 경상도, 후더도 보통 2도 내지 3도가 떨어집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러니까 충청도는 꽃은 하얗게 폈는데 꿀이 안 나고 경상도에서는 비가 온 후에 기온이 높아지니까 꿀이 쏟아지게 나고 그래서 늦게 가만히 머무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꿀을 더 많이 뜨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충북의 양강이라는 지역에 그 해운대 쪽에서 그 일반 탄약구가 있던 데가 왔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벌을 세 차례 갔다 놓고 그 추풍령 기차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벌써 기차 타고 추풍령만 나오면은 온기시 딱 스며져요. 온도 차이가 벌써 2~3도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양강에서는 충북에서 영동에서는 꿀이 그렇게 잘 안 났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꿀이 잘 났다고 나중에 이제 여름에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유심히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꿀이 25도가 나오면 잘 나고 25도가 7도만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양봉 조합의 소식지라든지 협회지라든지 이런 데 기고를 해서 아가씨 꿀이 잘 나는 온도가 약 25도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충청도가 잘 나고 토지 위로 와서 경상도가 안 난다.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아니고 온도차에 따라서 난다. 그렇게 하시면 벌집 속에 있는 꿀은, 벌들은 어떻게 꿀을 물어오냐면, 꿀을 물고 와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가까운 데다가 우선 저장을 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창고에다가 꿀을 가까운 데다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얼른 가서 또 물어오려면 욕심에서 가까운 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봉충이 터져나온 데나 이 중앙에 유충이나 봉충이 있는 중간에 빈 문양이 있으면 거기다 일단 막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밀방 위쪽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녁이면 어떻게 돼요? 선풍이라 해서 날개로다가 바람을 일으켜서 계속 부채질을 계속 그래서 꿀이 잘 들어온 날은 월통 앞에 가면은 저 멀리 그 여객기가 가는 비행기 소리가 나옵니다. 하면서 은은하게 그래서 수분을 계속 습도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렇게 갖고 입에서 계속 그 꿀을 물고서 혀 있는 대로 꿀을 내보내서 그놈을 부채질해서 말려서 농도가 좋아지면은 또 저밀방에다 저장했다 아니면 계장에 옮기고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위로 올릴수록 자꾸 농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산보다는 3단 계산이 더 꿀이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꿀이 다 자기들이 완숙이 됐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봉계를 해요. 봉계. 자, 벌들이 가까운 데에 우선 이런 데다가 막 저장을 해서 그날 꿀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금을 하다가 볼 때도 이 봉충 속에 덜어들어 뻐끔뻐끔 빈 구역이 있죠. 이 자리에 반짝반짝한 꿀이 있으면 그날 꿀이 들은 거예요. 첫 번이 꿀을 들으는 것을 저밀방에다도 저장하지만은 대다수는 이 아래다 우선 저장하기 때문에 요새 자기들 먹을 거라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방에 수비 하나에
한 39억 정도의 꿀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들 먹을 거가 충분히 되는 정도. 그리고 몇 방울 밖에 없다면은 두르긴 두르지만은 먹이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 들어오면은 이런 저밀방에다가 채워놨는데 그냥 들어오면 바짝바짝 윤기가 납니다. 윤기가 나요. 그렇게 해서 또 수분 증발을 해서 계상에 올리고 또 물어다 놓고 계상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비에 꿀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수분 증발을 충분하게 시켜서 이 꿀은 저장했다 먹어도 완벽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느끼면은 적어도 농도가 18% 이렇게 때 되면은 벌들이 여기다가 17% 18% 되면은 공개를 뚜껑을 덮어요. 꽉 찬 상태에서 수분이 완전히 꿀이 완숙돼서 더할 필요가 없다면은 뚜껑을 덮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가운데부터 덮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압쪽부터 이렇게 덮고 여기도 가압쪽부터 덮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똑같이 덮어요. 그러면서 점점 덮어가는데 보편적으로 양 다에 덮기 시작하면은 이 중간 거는 하루만 지나면 거의 덮습니다. 하루나 이틀 되면 거의 덮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가 육각권이 있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점일망을 다 하루 정도만 덮는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덮은 봉개를 다 한 상태에서 뜨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밀도 지르고 체밀에서 더디게 잘 안 나오고 힘이 드니까 그냥 막 묽은 상태에서 뜨는데 너무 붉은 꿀을 뜨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계상에다가 봉개가 다 완전히 거의 된 상태에서 이걸 체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는 농축기가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농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단지 꿀을 개우지 않으면 걸르기가 어렵고 따르기가 어렵고 가공하기가 어려우니까 꿀을 개우는 시설은 있는데 농축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도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꿀을 뜰 때 적어도 지금 법적으로 20% 미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은 꿀을 팔아오면 19% 미만이 돼야 좋아합니다. 농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라고 하더라도 19% 미만 꿀을 뜨려면 사실은 봉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뜻이야 그 정도가 됩니다. 농도가. 그래서 항상 구석에 좀 떴을 때 내가 농축을 하지 않고 효수가 살아있는 꿀을 떠서 판매해 갔다 또 내가 먹여 갔다 그때는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봉개를 했을 때 그냥 채밀기라는 거는 아무리 채밀기가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는 꿀이 나오질 않아요. 휘기차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봉개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밀도 있어요? 없지? 없습니다. 아, 네, 바꾼다. 자, 밀도가 있는데, 밀도는 그냥 손잡이가 이렇게 좀 구부러진 칼인데, 자, 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되게 이쪽 밑에 한쪽을 짚고, 수가 옆에 대고서 칼을. 칼이 이제 칼이라면, 이렇게 딱 밀어놓고, 밀어놓고, 이렇게 직각이로는 잘 안 잘라져요. 직각이로는 잘 안 잘라지고 이렇게 한 30도나 25도로 바짝 이렇게 칼을 비스듬하게 칼질으로만 잘 잘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빵 넣고 쫙 그냥 훑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쫙 두께를 조절해서 너무 두껍지도 않게 너무 얇게도 안 밀려요. 아니 그 뚜껑 벙벙 것만큼 더 두께만 잘라지던 칼질을 할 때 아래에서 미만이 근데 이쪽서 하면 여기까지 다 하는 거야. 네. 뭐 그냥 놓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짚고서 되게 이렇게 짚니다. 그래야 편해요. 이렇게 딱 짚고 어디가 딱 해서 여기 그릇을 놓고 여기가 무거우니까 딱 놓고 차는 여기서 그냥 이 봉개가 잘 안 닿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에다가 끓이는 상태에서 차를 담갔다가 뜨거운 상태에서 해야 이미 녹아가면 짜면 그래서 그때 이 물이 많이 여 꿀로 섞이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 나온 살은 한두 번씩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빨리 쉽지 않게 딱 하면서 여기 잘라진 거는 쫙 여기 넣으세요. 그리시다. 이것도 뒤집어서 또 다른 칼이 두 개 형식. 밀도가 없어요. 이게 밀도라고 하면은 자 여기 그릇에다가 넣다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자 여기서 끓일 때는 너무 팔팔 끓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해보면은 많이 끓일 수 있긴 좋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잘라지는 범위는 이 가운데에서 이 물 가운데에서 끓는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팔팔 끓으면 이제 쉽게 가스가 많이 소진되고 그것도 빨리빨리 쪼그리니까 갖다가 물 딱 뿌리고서 갖다가 넣고서 자, 넣고서 쫙 넣게 되고 또 다른 칼 좀 바꿔가지고 여기 좀 뜨거운 물 가지고 물 뿌려서 쫙 넣고 그리고 어쩌다 이제 납작 붕괴라서 이게 쏙 들어가게 하면은 이 칼질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칼을 이렇게 조금 밀어가면서 안에 자 이렇게 하면서 불을 뜨면은 봉에 불을 쉽게 뜰 수가 있어요. 자, 뭐 봉에 불이 자 이제 체밀기에서 대개는 봉에를 했던 자리가 불이 다 나오야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봉에를 시킨 자리가 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러면 이제 뿔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뿔이 질질질 많이 묻어 있다 보면은 뿔이 덜 나온 겁니다. 체험이니까. 그리고 벌들은 이 동계 뿔을 뜨면은 어떻게 보면은 뿔을 채웠던 자리가 금방에 뿔을 물어다가 그냥 채우면은 아주 쉽잖아. 네? 설거지 돌 것도 없이. 네? 막걸리 먹었던 데다가 그 닦을 것도 없이 또 막걸리 따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벌들은 절대로 꿀을 채웠던 자리에다가 그냥 꿀을 물어다 채우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혀로다가 다 빨아요. 다 빨아서 어느 한쪽으로 모아요. 꿀을. 다시 한쪽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묻어서 다 모여놓은 다음에 빈 방에다가 새로운 꿀을 물어다 옵니다. 그래서 꿀을 너무 늦게 뜨면은 어떻게 돼요? 그날 꿀 뜬 자리를 청소하고 꿀 물려고 하다 보니까 꿀 들어오는데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새벽에 일찍 뜨고 또 새벽에 일찍 뜨는 이유 중에는 그날 들어온 묽은 꿀이 더 들어오기 전에 일찍 떠서 농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찍 뜨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벌들 이불에다가 정리해서 꿀 물러 나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찍 뜨기를 합니다. 자, 회전 수를 항시 기억해서 내가 오늘은 40회 네, 했다면 40회 낮이 되면은 이게 뭐 35회 단위 줄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이 좋아져서 항시 괜히 40번 돌려야하는데 60번 돌리면은 시간만 보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래서 당시 1분 40번 돌릴 거를 30번 돌리고 끝내면은 꿀이 덜 나와. 그래서 당시 속력은 고르게 속도도 또 같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가 저렇게 생겼어요. 칼이 손잡이가 해서 구부러져 가지고 뜨거워야 잡아요. 요새는 뭐 전기 밀도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 밀도기는 그 안에 코일이 들어가서 약간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칼이 좀 둔해요. 칼질할 때. 그래서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고 그냥 초보자들이 쓴다든지 야외 가서 물이 없다든지 전기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밀도기도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없이 그냥 뜨겁기만 한 상태에서 보면은 잘 안 잡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 묻은 것을 잠깐 닦아줘야 돼. 또 밀도 그릇에 꿀을 뭐 100통을 뜬다. 그러다 보면 계속 칼을 담갔다 뺐다. 더군다나 봉개가 많다 하면은 거기에 칼이 묻었던 꿀을 계속 담갔다 뺐다 담갔다 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꿀물돼요. 꿀물되면 끈적끈적하게 나중에 깎을 때 잘 안 깎아져요. 그래서 물을 한 번씩 갈아주셔야 돼. 한 번씩. 그리고 또 자꾸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 와서 보면은
운이 더러운 운은 아닌데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은 꿀 사러 왔다가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꾸 갈아주시고. 근데 한 번이 갈면은 일이 지장이 와. 왜? 갑자기 뜨거운 물에서 찬물을 보면 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임의로 불어서 밀랍이나 찌꺼기나 이런 지그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일부만 깔아내고 일부만 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편리합니다. 또 그 속에는 밀랍이 녹아 있어서 밀랍과 꿀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 잘 안 들어요, 칼이. 그리고 칼도 미리 갈아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격리판. 여러분들 뭐 저번에 볼 내려갈 때 격리판 보셨죠? 조금만은 때로는 여건이 좋을 때 조금 넘어와서
약간 빠짝하고 아예 갔다가 다시 넘어갑니다. 근데 어쩌거나 한 3분의 2 정도 또 5분의 4 안 되면은 잘 갖고 간다고는 1몇 정도 이렇게는 항시 갖고 가는 것이 좋다. 자, 요즘에는 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뒷장벌이 한자 조금 넘는다 이러면은 여왕벌이 넘어와서 여러분 한 장만 닦고 다시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왕벌이 또 여기까지 가요. 엄성엄성하게 넓게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한마디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 얼마나 똑같아요. 날 수도 없고 유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요새는 오히려 벌을 자주 안 보는 사람은 경리판을 하나 여기다 또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왕벌이 넘어와서 여기가 벌이 되면 아주 충분히 가고 여기 안 되면 안 넘어온다. 그러면서 다시 넘어가. 그렇다 나중에 벌 한 번씩 내가 올 때 이놈은 충분히 잘 갔구나. 그러면은 남겨주고 또 여기다가 한 장 대주고 또 이렇게 대주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안 넘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려면 여기가 또 벌이 많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많은 벌을 관리할 때 편리하게 벌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설기. 여러분들은 요새 매설기를 구경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불과 한 20년 우리나라가 매설기를 잘 안 쓰기 시작한 지라 근데 최근에는 더 안 씁니다. 전혀 소총왕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오고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소총왕이라는 게 이런 노란 소총을 철사에다가 딱 붙여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소강을 다 선수 제작하고 여기다 철사를 네 줄을 넣어가지고 또 땡땡하게 핀치를 잡고 이놈을 훑어가지고 펴지게 해갖고 기타 줄처럼 땡땡하게 땡긴 다음에 그러고서 여기다가 노란 이 소초판이 있어요. 소초 노란 거는 소초라고 하는데 이거는 밀랍을 가지고 이 육각형 모양의 노란으로다가 딱 들려서 찍어낸 걸 가지고 여기 맞게 잘라서 이렇게 판이다 했어요. 그래서 밀랍 한 장에 적게는 6장 많게는 9장까지 이렇게 그냥 서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밀을 주머는 1kg에 그 정도씩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요. 주어도 몇 장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다 붙여나옵니다. 붙여나와. 그러니까 편안하죠. 자, 붙일 때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집에서 쓰는 도마 있죠, 도마. 이런 형태로다가 요 틀 소각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 요 옆이 두께 반보다는 조금 두껍게. 그래야 이게 딱 뜨게. 네? 그래서 손재주가 없다면 그냥 요새 스티로폼 그냥 토비로 싹싹싹싹 쓸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금방 만들어보고 아까 이렇게 딱 해도 돼. 여기 딱 들어가자. 그러면 손초를 여기다 요 위 균형 뚫리니까 딱 끼워놓고 요 철사 밑에다가 넣고서 철사가 위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설기라 해서 인두가 있어요. 옛날 납대만의 인두 있죠. 이런 것을 뜨겁게 달궈서 이 철사 위를 싹 썰매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럼 녹아가면 쫙 달라붙어 살짝 놀라가면서 그럼 쫙 달라붙어요.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이야 저 양반이 저걸 어떻게 철사 위를 그냥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하나 귀신같이 가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밑에가 살짝 줄이다가 홈을 파놨어요. 네? 철사해서 떨어지 말라고. 그래서 딱 뜨겁게 너무 오래 지체면 여기가 미리 다 뚫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네 줄을 다 하나 보죠. 그죠? 땡기거나 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약간 누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드시 눌러주고 갖다 이렇게 짚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밀기에서 이런 게 아까 전환식이라는 게 이런 게 갈라진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세로선을 몇 개씩 넣어서 하니까 더 견고하죠.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2년도 정확하게 된 후에 그래도 옛날 생각에서 이걸 좀 더 쉽게
선춤을 붙이는 걸 회화 같다 해서 제가 여러분을 개발했어요. 오토바이가 요새는 탈북계대라는 오토바이 쓰는 그 뭐가 있어요? 배터리 조그만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 다 연결해도 됩니다. 예? 12V 뭐 아니면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성이 달렸어요. 그럼 여기가 철사가 두 개 있으면 여기다 갖다 대고 여기 딱 넣으면 딱 달라붙어요. 그럼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배터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쫙 한 번에 네 줄이 들어가니까 쫙 녹음해서 쫙 듣는 게 보여요. 그래서 딱 너무 뜨거워서 이게 딱 잘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얼른 이걸 떼면 돼요. 딱 씹고 떨어지는 게 이렇게 소리로 살짝 익고서 식히면 됩니다. 식혀서 놓고 또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손출을 불려서 이것도 내가 발명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요새 사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가 이제 3년인가 지나서 만기가 됐다고 내가 아예 안 됐다고 했어. 솔직히. 그쵸? 예? 한국에 특허만 중요한데. 그래서 요새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네. 그러나 옛날에 납땜을 인도로 할 때를 생각하면은 이런 걸 그때로 말하면 아주 좋은 소총을 치는 이렇게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하고 요거를 제작하는 중국에서는 아주 틀을 만들어서 이런 DC 전기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이 붙이는 건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전기를 다. 인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은 납땜은 전기 인도 이렇게 빼주고 합니다. 그 끝에다가 줄로 분양을 제가 약간 홈을 줘서 번호미로 이렇게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예? 아, 여기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인두라고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탈색이 돼요. 예? 이걸 처음에 가서 맞추려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옛날에는 이 아래를 남겨놨습니다. 이 소출을 붙일 때 아예 왜 남겨놨느냐 하면은 이 소초가 짓는 과정에서 안에가 더웠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으면 여기가 쪽박처럼 우거나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칸티가 없을 때 우그러져서 수팔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아래가 1cm나 1c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공간이 쫙 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 붙여 나오잖아요. 왜? 여기다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로선을 여섯 개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없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보다 소광의 균형수가 더 넓어졌죠. 근데 중간에 지타가 보면은 철사 있는 데나 뭔가 안 그런 이물질이 있다 보면 이렇게 덜어덜어 뚫어놓는데 뚫어놨을 때는 잘 메꿔지 않습니다. 머리 반응이 좋게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메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쓰면은 벌들이 자기들이 숙발집을 만드는 이 아래나 어디 왜 자기들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순동을 생산하는데 순동 생산을 고기가 넣고 맨날 벌만 잘 늘리려고 하면 늘어납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개조를 해요. 일벌만 다 샀다. 그래서 어쩔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어디가 개조하면 안 좋냐 하면은, 채밀기에 전환식 채밀기를 하다 보면 꿀이 많은 거, 봉개가 많은 거, 이걸 한쪽부터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는 꿀이 잔뜩 무게가 한 1.5kg 정도, 1kg 이상 남아있어요. 이 무게가 저쪽으로 튕기쳐 나가려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나 이 철사 있는 부위가 쫙 그 위가 오려고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니까 여기가 갈라져서 그 자리를 수펄집을 잘 만듭니다. 그러면 좋았던 일벌방이 다 수펄집으로 변해. 그래서 채밀기에서 그렇게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이 튕기쳐 나온 부분을 다시 넣어줘야 돼. 넣을 때 어때요? 딱 쳐서 다시 원대복귀 되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만 다시 수리를 일벌방위로 합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수펄방위로 완전히 개조가 돼요. 또 개조를 언제 잘하느냐 하면은 봄에 봄벌을 기르다 하면은 식량이 너무 많아서 봉개를 쫙 해놨어. 월동 식량이. 근데 이놈을 파서 옮기려면 벌들이 어렵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밀도나 칼로다가 싹 이걸 깎아. 네? 빨리 파서 옮기고 알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벌이 벌써 한 500 정도 이렇게 됐을 때 해주면은 벌은 이때서부터 수퍼를 만드는 시기라 해서 여기에 소비가 오래된 소비가 아닐수록 신소비에 가까울수록 빨리 방을 개조를 수퍼방을 합니다. 그래서 벌 이렇게 관리하는 걸 딱 보면은 이 점일방을 자꾸 흘러다가 손댄 사람은 좋았던 소비가 수펄방으로 이후에 점일방이가 많이 변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봄에 길를 때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봉개가 많은 것을 칼로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흠집만 조금 내주면 돼요. 요새 뭐 노라도 파는 거 있죠? 못 봤어요? 노라가 있어. 쉽게 송곳처럼 이렇게 달린 플라스틱도 있고 있어요. 이놈으로 갖다가 이렇게 굴려준다. 분양만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나무 솔잎을 여러 가다 묶어가지고 그놈으로 훅 찔러줘도 돼요. 근데 갑자기 벌을 보다 보면 이런 걸 저런 걸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도 번거롭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창칼 가지고 요 위에 봉개한 부분을 그냥 칼로 직각으로 해갖고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 긁어줘요. 요 속의 방 깊이는 건드리지 않고 위에 봉개한 부분만 살짝살짝 흠집을 내면은 벌은 봉개한 부분을 흠집냐면은 무조건 거기다가 밀랍을 생산해서 다시 그냥 봉개하는 게 아니라 그 꿀은 일단은 빠르다가 딴 데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싹 없어져서 산란바위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 봉개를 잘 파서 옮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을 좀 더 착봉을 잘 시키고 보온을 잘 해주면은 제대로 알아서 파서 옮깁니다. 자기들이 파서 옮길 때는 수펄방을 잘 안 만들어요. 참고로 해주세요. 자, 소문망. 또 어렵겠네. 자, 벌통 앞에다가 소문이라고 하면 출입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동할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벌들이 환기가 되는 균형이 있는 걸로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여기다가 채워놓고서 이동을 하면은 벌들이 안에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출입구를 통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환기창을 대주다 보니까 출입구를 다 열잖아요. 다 열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날씨가 덥고 열받아서 죽을 때는 열받지 않고서 머리 피해를 안 입어서 좋은데 대신에 사람 생각에 의해서 열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고 너무 춥다 그러면 벌들이 싫어하는 찬 공기가 계속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열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차가 감에서 100km 이상에 달리면은 바람이 말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벌들이 어떻게 돼요?
35도의 육아 온도보다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겠어요? 낮다겠어요? 높다. 높다겠죠. 그러면 이 병이, 이 벌이 이동 항문홈으로 인해서 성곡병이 걸린다든지 노제막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병을 한 번에 얻어버려요. 그래서 이 소문 환기창을 열고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고 가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올해 경험을 가지고 해보니까 4월 달에 이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길러가지고 5월 초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가시뿔을 들어갔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소문 환기창을 하고 가지 말라. 왜? 왜? 노제막병이 이때 거의 걸립니다. 왜? 노제막병이 참나무나 벚나무가 꽃필 때부터 아가씨 꽃필 때까지 최고 노제막병이 걸리는 좋은 시기예요. 기후적으로. 이때 벌을 춥게 하면 생겨요. 춥게 하면. 그래서 이때는 차라리 소문을, 출입구를 막고 위에 개포만 열고 가면은 노제막병을 월등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올해 수년 전서부터 이걸 농가들한테 가르쳐줘서 요새는 많이 그래도 좀 상식화가 좀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은 노제막약을 10매덕에서 지금 뭐 한 35원 주나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한 푼도 약을 안 사서 줄 때부터 노제막병이 줄어들으시어 왔잖아요. 월등히 줄어들으시어. 그런데 더 늘어났어. 이 환기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 환기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많은 경험을 갖다 보니까 이런 걸 알아서 지도해서 정말 많이 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자, 옛날에는 70년대나 80년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벌통 바닥에 밑에 이 소문 환기창 대신에 여기가 구멍이 네모지게 크게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랍처럼 열었다 하고 그러고서 이동할 때는 열고 갔습니다. 여기서 찬바람이 불어서 덥지 말게. 근데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없는 상태로 하다가 또 유럽에 가면 지금도 저판에 이 아래가 구멍이 나가지고 천막만 대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럽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게 뭐 소문 환기창 문제가 불과 한 십몇 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20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신에 이 아래 환기창 같은 거를 대놓는 그런 입장이죠. 네. 특히나 스티로폼 통일수록이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에 저판에 이런 환기창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나 아가시아 1차 뜨고 2차로 이동한다고 할 때는 그날 뭐가 들어왔어요? 네? 꿀이 들어왔어요. 꿀이 들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벌레이 열을 잘 냅니다. 열을. 그래서 꿀이 들어와서 열이 날 때는 소문 환기창을 달고 가도 안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오히려 노제막병이나 이런 것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차로 꿀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동할 때는 막고 가고 그 후에 꿀이 잘 들어와서 열이 날 때는 열고 가고 열고 가는 것도 출입구를 너무 많이 열고 가지 말고 조금 열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출입구가 보통 세모니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열고 가더라도 열어 밖으로 나와요. 네? 나오니까 다른 벌통에 걸려서 거치적거려서 대개 소문 환기창을 열고 갈 때는 출입구 따라서는 그런 출입구도 있지만 뺍니다. 다. 네? 빼니까 너무 추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제가 올해 이렇게 소문을 2종이로 만들었어요. 2종이로. 소문 하나를 두 개로다가 열고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출입구가 다 열어도 요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요 소문 환기창 안에서 얼마든지
너희들을 조절해서 조금만 열고 간다든지 좀 더 많이 열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출입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부모는 못을 위에서 앞에다가 3개 내지 4개, 또 위쪽에다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박아야 움직이지 않고 열지 않으니까 거리 한두 마리만 새도 이동할 때 엄청난 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저 출입구 닿을 때 상당히 신경 써야 돼. 빡빡하면은 너무 빡빡해서 닿는 데 시간 걸리고 짜증나고 너무 헐거우면 제절로 열려버리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제가 그런 것을 만든 게 된 겁니다. 70년대는 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차를 치는 거 하면 차가 실력치를 하다 보니까 뚜껑이 잠겨면 열려. 네? 그리고 조금 열렸다 닫았다 하면 여기 볼이 눌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하기 전에는 안에 소비가 놀지 않도록 여기다 쇠기를 단단히 딱 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뚜껑에 여기다가 한 1.5cm 정도 사이다가 옷을 하나씩 다 양쪽에 박았습니다. 나중에 뺀치로다가 집게로 뽑기 좋게 조금 남기고서 다 바꾸서 이동해서 거의 그 당시 70년대가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요, 포장이 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좋으니까 거의 못 받고 이동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지. 대신에 그 기상을 미친 권통을 그냥 가지고 이동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열리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수가 세고 난리가 아니니까 또 갖고 날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2층은 드디어 이 반도를 채워서 이동을 합니다. 반도는 전시기 플라스틱도 있고 또 주물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써보니까 주물로 된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넣고 그냥 땡기면 제자도 다 잠가지고 편해요. 또 요새 이제 화물차들이 큰 짐을 싣고 이렇게 매는 따르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혔다 뺐다 하면은 따르렁 따르렁이가 매 잠가지고 그러면은 안간이라고. 근데 요거는 해보니까 단단히 매지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불편해. 장식이 너무 커. 그래서 벌통은 좀 안 맞는 핏이 써보니까 그래서 그냥 넣고서 딱 당기면 그냥 딱 조여주는 조그만 장식이 있습니다. 바꾼다는 게 차이는 있는데 바꿔요. 자, 이런 걸 하면 제일 좋은데 대신에 이제 장속을 어디 이 그 클립이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위다 올라와도 안 좋아요. 위다 놓으면 다른 벌통을 밀고 땡길 때 걸려서 부러진다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벌통에 이게 옆이라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요 띠돌이 뚜껑과 띠돌이 요 밑에 공간에 요게가 그게 위치하도록 그래야 다른 통에 비비적 거려서 벌통이 전달난다든지 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끈을 넣고 바르다가 발라보면 끈을 넣고서 발로 세게 확 밟으면은 여 더 밀리지 않도록 딱 조여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재고서 이렇게 반도를 쓰시야 돼요. 자, 하이퍼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뻔한 기본이에요. 근데 요새 하이퍼툴이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뭐 옛날에 하이퍼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이 하이퍼툴이 됐나, 그 시간 정확히 몰랐는데 어쩌거나 여기도 기억자로 꼬르져서 여기도 칼라처럼 긁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비를 뺄 때 보편적으로 여기에 밀랍이나 프로폴리스가 싹 달라붙어서 이게 그냥 소비가 안 깨져요. 지뢰 때는 뭔가는 주야 솔로 떼든지 하이버터로 떼든지 칼로 떼든지 떼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버터를 많이 쓰고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밀랍이나 프로폴리스가 붙어서 지저분한 자리 잠겨 붙고 그러면 너무 여유가 많으면은 긁어줘야 되는데 저 하이버툴로 이걸다가 쫙 긁는다든지 아니면 이늘로 쫙 밀어서 주면은 쉽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버툴을 기본적으로 쓰죠. 자, 벌통을 제작하면은 지난번 유기생들은 벌통 제작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작할 기회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자, 벌통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요새는 돈 받고 한 3,000원 정도 더 주면은 이렇게 제작까지 해줘요. 또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벌통들이 많은데 또 아니면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작해서 오면 컨테이너에다가 짐을 얼마 오시죠. 그러니까 뚜껑판, 아래판, 옆판은 그냥 접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사각을 층이 먼저 맞추는 거예요. 맞출 때 어떻게 돼요? 90도 각도가 유지돼야 나중에 이게 마른 목걸이 되면은 뚜껑이 잘 안 닫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챙기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이게 아무리 여기 규격한에서 소미가 딱 잘라왔다든가 이 소미가 빠지게 짠다든지 안 들어가게 짜면 이런 본통을 아직 못 써. 그래서 짤 때 항시 이 표준화된 소각을 소미를 하나 갖다 놓고 마지막에 여기 못을 박을 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 가이드 만져보지만은 해보고 싶다지. 자, 만약에 잘못 짜서 못을 박아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씩 커가지고 이게 소뚜껑이 소단위로 들어갈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 똥은 평생 아주 쓰기 불편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무게 견디서 평상시에는 살짝 올라타서 가운데다 놨다 하더라도 무게에 의해서 쏙 들어갑니다. 쏙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지금 좀 큰 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너무 빡빡해서 이게 걸칠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그래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유지해서 땡기든지 밀든지 해서 마지막 곳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요 밑판이 있습니다. 밑판. 밑판하고 요 옆에 몸통하고 닿는 부위에 거기가 이 사면이 동그랗게 밑판에 딱 닿아야 돼. 근데 요 판이 이거랑 잘 안 맞아서 조금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돼? 그 틈새가 벌어집니다. 틈새가 벌어지면은 나중에 머리 다닐 수도 있고 도봉이 생길 수도 있고 개비가 들 수도 있고 초충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면을 할 때 미끼가 먼저 딱 맞게끔 조금씩 안 맞으면 칼을 조금씩 톱이나 칼로 돌려서라도 맞춰 아무리 기계를 해서 맞춰왔다가 그 안 맞는 게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특히나 이 초보자들이 볼통을 짜는 거는 가벼운 방식. 자 얼마나 높이 짜야 좋은지 모르다 보니까 이 빼돌이가 있어요. 빼돌이 빼돌이하고 너무 아래로 붙으면 이 뚜껑이 쏙 들어갑니다. 다른 통으로 높낮이가 틀려요. 또 너무 이게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쉽게 열려버려요. 네, 이동할 때. 그래서 집게는 한 2.5cm 정도 요 정도 간격을 한다는데 옛날에 많이 할 때는 3cm 정도. 그래서 요새는 옛날보다 조금 얕아졌어요. 그래서 워낙 길이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다 옷을 박을 때는 3cm 한치 정도 띄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못을 볼 때는 여기 두 가운데 네 가운데 못을 줘요. 근데 못을 볼 때 요새도 번통 공장에서 조합해서 번통을 만들어 오는 거는 여기다 못을 주는 사람이지. 공장에서 짜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짜면 못 쓰는 여기다 힘을 주면 못 씁니다. 힘은 이거니까 힘 쓰면 무슨 힘을 써. 여기다 줘요. 이것도 지금 안 줬거든요. 여기다가 이 통이 손으로다가 장속을 한다든지 밀을 때 이게 실수라든지 못 만들어버리네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끔 요 중앙에다가 항시 앞뒤가 주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두 가운데 이렇게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옆판 중앙에 하나씩 들어가게 줘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안 들어와서 못을 안 박았어. 여기만 세 개, 네 개 박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개를 차라리 여기다 하나 박고 요판에다 하나 박고 나머지는 두 개 박아줍니다. 이거는 권통을 많이 내가 이상해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자 옆에는 대신에 여기는 한 세 개만 박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개 박아도 돼요.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이제 휠 수가 있어서 여기는 요 정도에서 네? 세 개나 많으면 네 개. 너무 이 갑쪽에 한 번에 뻐개져요. 너무 갑쪽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여 높낮이가 똑같아요. 네? 일단, 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옷을 가는 걸 쓰면은 움직여요. 이게, 네? 이 안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꼬부려야 돼요. 그래서 옷이 벌통을 짜보면은 두 치짜리 가서 두 치짜리가 기본이. 근데 이 벌통을 해오는데 없어져도 조금 옷이 짧다든지 가는 경우는 옷가격이 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치오폰이나 18분 이렇게 조금 적은 걸 써보면은 나중에 다 다시 방에 이렇게 들어 쓰다가 자꾸 이런 게 떨어져. 네? 그래서 최소한도 두 치고 정도로 쓰시고, 이런 데도
보시면은 요거부터 여기가 한 1-2mm 정도 지금 낮에 1.5mm 여기부터 네? 여기 그럼 어떤 결과가 있어요? 뚜껑을 덮었을 때 여기만 덮어지고 여기가 약간 떠요. 그러면 나중에 벌이 이렇게 새 나올 수 있어요. 이동할 때 벌이 새면 아주 진짜 부럽습니다. 작업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신경을 써서 항시 높이를 똑같게 해서 요거 이거 공간이가 똑같게 이렇게 옷을 주시고 또 바닥에는 자 옷을 줄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옷을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 조금 나왔어요.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나오겠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차이다 싶고 옆에 통을 여기가 다 차네요. 이 옷이 비비적 해가지고 옆에 통을 다 기술해요. 나오거나 또 한 가지는 나오면은 또 뭐가 안 좋냐? 자꾸 움직여서 옷 스스로가 밖으로 자꾸 나와 조금씩 쓰다 보면 그래서 이 나무 속으로 살짝 들어가도록 때려서 이 정도는 박아야 됩니다. 피스가 있듯 보시면 자 바닥에는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짜가지고 딱 놓고 이거 닦는 자리가 면이 똑부러 갖고 도저히 안 맞는다면 랩테나 이런 걸 한번 해서 똑같이 맞춰줘야 같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걸 딱 대면은 되게 이게 직사각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는 건 되고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춰서 하면은 거기 이 아랫배가 직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 여기나 이런 데부터 하나 옷을 딱 쳐. 그래서 여기 손을 봐서 이쪽으로 쏠렸는데 이쪽에 쏠렸는데 맞춰서 또 하나 옷을 쳐. 이쪽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미 이제 사각형 직각이 거의 맞았으니까 나머지 주는데 대개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양쪽에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한 서너 개 정도 많아. 그냥 앉아서 고정하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물이 묻는다든지 습기가 찬다든지 한 번은 나중에 중간중간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벌어지면은 탐사가 돼서 방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취해야 돼요. 뒤에 그리고 요 앞이도 주의하는데 여기는 요 가해질라는 게 너무 갇혀. 그래서 요 바로 다리 안쪽에다가 여기 딱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나무에다 못박음을 가지고 여기 딱 재보고서 어디쯤 되나 여기 재보고 여기다 대고서 기믹기라고 해서 대고 여기 중간쯤에 딱 옷을 방문했는데 요새 이제 피스구역까지 다 풀어서 나오니까 본인이 거기다가 드라이 드릴려다가 피스만 조립할 수 있게 해서 예, 요새는 중국적으로 다 이 피스 분역이 뚫려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보자가 허기가 수월하죠. 사실은 옷을 박을 때는 옷을 안 박아본 사람은 이 두치짜리 갖다 박더라도 삐져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못 박는 원리는 딱 이렇게 와서 판자를 내가 앞에서 딱 봐서 옷이 반듯이 들어가고 있는지 앞을 대신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못 받을 때는 이 판자를 앞에서 정면으로 봐가지고 일직선을 놓고 옷이 반뜨는지 안에서 박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옷을 다 박은 다음에는 여 앞에다가도 옷이 요새는 거의 박아서 와요. 이것도 옷을 안 박으면은 비가 맞았다 해가지만 이게 살짝 올라오고 그럼 나중에 불편해서 여기다가도 옷을 주는 게 정석이 해버립니다. 근데 요새 거의 바꿔서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약간 한 1cm나 1.5cm 잘랐잖아요. 옷을 요거는 안 자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떤 결과가 있느냐 차에다가 싣고 내리고 할 때 이렇게 탁 다른 쪽에다 부집어 그럼 여기가 쫙 깨져서 이렇게 쫙 뽀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기를 평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자를 거 없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잘라도 됩니다. 약간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벌통 안에다가
내가 어쪽으로 볼을 붙이느냐 이쪽으로 볼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소비 간격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판을 대주시오. 그래서 내게 얼마 두께 정도로 하면 좋냐 하면 4mm 내지 4.5mm 더 넘지 말아야 돼. 근데 보편적으로 5mm짜리 허판을 대대로 피는데 5mm 허판을 대면은 소비를 여러 번 봤다 뺐다 하다 보면 프로폴리스가 붙어서 허판이 다 갈라져 버려. 나중에 뭐 한 겹, 두 겹, 벗어. 그래서 아주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파이어 차에 페루다 같은 큰 차에 파이어 두부가 있어, 두꺼운.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해지면은 그런 걸 갖다가 잘라드리고, 요새 아니면 고무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만드는 데서 나오는 부산물을 잘라다가 사다가 써도 돼요. 근데 시골이나 이런 거 없는 데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만든 4.5mm 정도의 이런 고무,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만들었었어요. 틀을 만들어서, 가단을 만들어서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만들었어요. 내가 쓰니까 불편하니까 일부러 찾는 사람들. 맨 가는 데리 그 면에 진짜 닿지 않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쪽에다 붙인다고 할 때 보시면은 요 역대가 있죠. 역대. 네? 역대 딱 찾는다. 그러니까 요 사이로 번안만이 다닐 정도 공간 내놓고 딱 박으면 맞아요. 사이 보란 말이 다닐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박는데 뭐 근데 오래 쓰던 동안 여기서 좀 필수가 나있어. 이렇게 뭐 같은 거 프로폴리스 묻어있잖아 밀라고. 네? 요 자리에다 박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요 위에다 박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이 소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대가 딱 닿도록 돼 있어요. 위에다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을 때, 여 위가 힘받아. 힘받아 보니까 이 역대가 벌어집니다. 네? 때로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또 커고, 또 아니면 이쪽으로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카드를 세게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아래가 무게에 의해서 이쪽 벽으로 확 가. 그럼 벌이 압사됩니다. 밀려. 네? 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간쯤에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 길게 대줄 필요는 없어요. 한 3cm 정도만 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위치에 가면 딱 좋아요. 그게 너무 아래로 가도 불편하고. 요만큼 위치에 가면, 요 위에서 한 3cm 정도 내려가지고, 3cm 정도 내려서 한 3cm 박으면 주로 어디가 나요? 요 띠돌이 있는 부위에 그게 붙여가지고 보면 제일 좋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 제일 구역이 좋은 데가 뭔지 아세요? 쇼파 있죠, 쇼파. 네? 쇼파에 이렇게 금가지를 버리는 것을 그 안에 뜯으면 뭐가 나와요? 네? 스펀지, 또. 네? 타이어를 킨, 그게 탄력을 정해서 보면 타이어를 킨 게 나와요. 그게 한 4mm부터 3mm에서부터 4mm 정도가 펴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하이어를 갖다가 그런 거 버리는 거 갖다 써도 되는데 얇은 걸 버리고 거기서 한 4mm나 이런 걸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제가 하도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페인트를 칠해주셔야 돼요. 페인트는 에나멜이나 페인트를 칠해주셔야지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안 돼요. 수성 페인트가 싸니까 일부 농가들이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데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꾸 비를 맞다 보면 되게 벗어져 지저분해져. 네? 그래서 원래 아주 유성 시켜서 에나멜이나 그냥 페인트를 칠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칠하면은 얇아요. 그래서 꼭 두 번 정도 칠해주는데, 요것도,
요 뚜껑 덮은 상태에서 옆피만 칠했어요. 네? 요새는 바닥에 이렇게 페인트가 중국에서 칠해옵니다. 옛날에 안 칠했을 때는 바닥에 잘 썩으니까 폴탄을 많이 칠했어요. 폴탄. 아스팔트 칠하는 폴탄을 녹여가지고 칠했어요. 근데 벌통을 써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썩느냐면은 이 삐돌이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잘 썩습니다. 네? 이런 옆에부터도 제일 썩는데. 그리고 요 땅에다 오래는 거는 땀 닿는 부위, 여기가 많이 썩어요. 그러면 땀 닿는 부위는 이미 페인트를 칠해줬고, 그러면 위를, 이 부분을 다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벌통을 오래 써요. 여기다 흠뻑 칠해서 이 삐돌이 안쪽까지 페인트가 먹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톱 찌른 자리, 면, 레페지를 부르는 톱 찌른 자리를 잘 썩어요. 그래서 거기는 페인트를 좀 많이 덧칠해서 이렇게 발라주도록. 자, 그리고 여기가 많이 썩어서 뚜껑에 이 부분이 잘 썩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썩는지는 페인트 칠을 안 해요. 그냥 몇 개 보이는 데만 그냥 쉽게 칠하면 이렇게 칠하면 그렇게 심한.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안에는 칠을 필요는 없고 잘 썩는 이 부분이 칠을 잘 썩습니다. 또 이런 데도 잘 썩고 그러니까 여기 면 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쪽 면 다 하고 이렇게 칠해줘야 오래 쓰입니다. 한 번만 지나고 네. 가서 지적을 나중에 가서 쓴다고 그냥 괜찮습니다. 내가 해보면은 뭐 유성 치렀다 해서 뭐 큰 지장 뭐 허담때 지금 수치는 것도 쓰고 플라스틱 돈도 쓰고 다 자 그렇게 해서 원통은 제작을 하면은 여기 출입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절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지겠죠.